안녕하세요. 저 메가랜드 세법 이성훈입니다. 네, 세법 임기현입니다. 올해도 둘이 해설 강의하게 됐네요. 그러게요. 저희 메가랜드는 세법 하면 메가랜드죠. 뭐 이건 네.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35회 중개사 시험 지금 끝나고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건데 시험 문제를 본 저희의 그 총평을 간략하게 저희가 한번 이야기해 드릴 건데 지금 시험을 보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그것부터. 아, 네. 정말 그 앞 교시에도 좀 문제 푸시느라고 되게 힘드셨을 건데 저희 이제 공시세법도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딱 보는 순간 일단 나는 탄식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조세 총론에서 두 문제 다 난이도가 상 정도 수준의 문제가 출제된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으로 네. 좀 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세법 25번 1번 문제가 우선순위 문제였잖아요. 네, 우선순위 문제였죠. 근데 우선순위 문제가 나오니까 갑자기 숨이 확 막혀요. 그러니까 네. 평소에 나왔던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우선순위 문제 중에서 2년 전에 개정된 내용이 반영이 돼버려가지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본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했으면 좋은데 시행령까지 반영이 되는 것까지 출제가 돼버렸다는 거. 네, 시행령 쪽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는 세 문제였는데 취득세는 그래도 풀만했죠? 풀만했고 이제 대신 그 전면 개정됐었던 과세표준 문제가 한 지금 3년째 지금 올해 들어서고 있는데 그 개정되고 나서 한 2년 정도 출제가 안 됐었고 올해는 나올 타이밍은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언제나 저희가 이제 신설되고 전면 개정이 되면 3년 뒤부터 출제되니까. 그렇죠. 좀 빠르면 뭐 네. 2년 정도. 네. 그래서 개정 문제까지 포함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그 하의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거. 조금 난이도가 조금 낮았던 거. 네. 근데 세율 암기 안 하신 분은 이것도 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세율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기다 중우를 이제 저희들이 중우라고 줬는데 우리가 세율을 암기하셨던 분들은 하 중에 하죠. 하라고 갈 수도 있어요. 하하가 되죠. 네, 하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답이 되는 두 개가 틀린 두 개가 아예 취득세 없는 숫자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특이한 게 등록면허세가 안 나왔다는 거. 등록면허세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두 문제 나왔어. 두 문제씩 나왔었는데 갑자기 올해 한 문제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내년에 또 안 나온다로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재산세가 세 문제 나왔는데 재산세는 특이사항 있나요? 재산세는 뭐 딱히 특이사항은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특이사항은 세율하고 관련된 게 지금 30회가 넘어가면서 매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몇 프로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아니면 누진세냐 비례세냐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 지문은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것을 모아서 약간 늘리고 줄이고 해서 나온 것들. 그렇죠. 변형을 네. 약간 했던 것뿐이고 기출 문제만 좀 잘 풀어보셨어도 충분히 적응을 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문제는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렇죠.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난이도를 조금 조절한 것 같아요. 이게 집중을 좀 하셨으면 맞췄을 건데 그렇죠. 약간이라도 집중력이 흐트러졌으면 놓치고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특이하게 지문을 길게 놓고 뒤에 초과자를 빼버렸다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이게 집중력의 문제였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5억 80억 막 나가 5억 80억 만 외웠는데 그러면 안 네. 된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 소득세 문제는 요 문제는 기존의 기출 문제 아닌가요? 그대로 기출 문제 그대로 냈어요. 기출문제 지문들을 네. 최근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그 기출 나왔던 지문들을 그냥 하나의 5개 지문을 혼용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냥 보면 최근 한 2년 정도의 지문이 4개 나왔고 하나만 좀 오래된 오래 지문인데 크게 의미 없는 지문이었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작년에는 난이도 어땠나요? 작년에도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앞에서 좀 앞에 문제 한 두세 문제를 좀 쉽게 내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상중으로 내버린 거예요. 근데 특히 한 문제는 작년에 과세 대상물 출제했던 것을 약간 바꿨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혹시 그러니까 그것도 집중력이 떨어졌으면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축권 문제인데 이축권 문제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별도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요 끝에 단어 항상 이 단어를 못 보셨어요.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끝에가 안음 이렇게 써놨어요. 작년에는 신고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올해는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한 두 개 정도 어렵고 계산 문제가 여기에서요. 다 자격시험에서 왔던 거. 그런데 제가 고마운 게 뭐냐면 저희 모의고사 8월달 모의고사 메가랜드 8월달 모의고사에 우리 임기원 선생님이 출제했던 계산 문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올해 타 자격시험에서 네. 양도 차손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약간 응용돼서 나왔었고 그다음 우리 이소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우리 수업시간에 아마 이야기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거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맞췄을 건데 과세표준 문제 나오면 무조건 고민하지 말고 풀지 말고 맨 끝에 50만 원으로 떨어진 것만 찍어라. 근데 두 개 다 50만 원 떨어진 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게 답이었죠. 네, 그래. 그래서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는 많이 어려웠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정도 나왔던 수준보다는 어렵고 그리고 특이한 게 총론부터 양도소득세까지 해서 혹시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있었나요? 취득세 세율? 세율 정도만 네, 그 암기가 되고 그런데 취득세 세율도 이번에 법인이 그 법인이 합병을 그렇죠. 했을 때 그 부분이라 그건 그렇죠. 암기가 아니라 개정된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래서 암기 문제는 올해는 한 문제도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세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걸 생각을 빨리 하셔야 돼. 암기 과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법의 흐름을 잡고 전체 범위를 다 설명을 드려야지 그냥 나는 여기만 공부하란다. 이거는 이것만 하란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이번에 재산세만 하란다. 그럼 재산세는 세 개를 맞췄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산세는 충분히 맞췄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데를 나는 이것만 하란다 했을 때는 그건 좀 힘들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항상 강조를 하는 거지만 기출 지문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 기출 지문들을 한 번 더 재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씩 응용을 했던 문제들이 많이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잘 하셨으면 조금 힘들었어도 정답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는 저희가 이제 기출 문제를 하나씩 알려드리면서 약간 힘든 부분이 어디였는가를 짚어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25번. 우선 관계네요. 우선순위. 그런데 1번은 법정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법정길인데 취득세가 신고 나쁘니까 이거는 쉽죠. 이 지문은. 그렇죠. 우리 이제 법정길은 네. 늘 강조했었잖아요. 신고 나쁘는? 신고했으면 신고일. 자, 해결 끝. 고지서 보냈으면 발송일. 네, 딱 자, 거기서 그런데 2번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2번도요. 양도소득세인데 여기서는 세액을 신고했으니까 네, 여기도 했으니까. 신고일. 그렇죠. 자, 똑같죠. 이게 두 개는 똑같아요. 네. 근데 이제 3번이 문제예요. 이건 저 아마 처음 봤던 질문이지 않을까. 이거는 뭐냐면 전세권 설정된 사실은 전세권 설정이 됐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셔야 돼. 그럼요. 본인이. 왜냐하면 정부가 나하고 정부가 싸우는 거잖아요. 둘이 싸우잖아요. 자, 둘이 막 싸워. 둘이 막 싸워. 싸우려는데 내가 먼저요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고 나한테 뭘 할 거예요? 제가 먼저입니다라고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증명서를 반드시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을 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뭐 등기부에 나와 있는 그렇죠. 거라든지. 네. 네. 그래서 반드시 증명을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우선권 인정이 되는 거지 여기는 상식적으로 풀어도 아마 풀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천번 지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1번, 2번은 세금에 대한 법정기일이고 그렇죠. 3번은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에 대한 설정일자. 본인이 내가 이걸 너보다 국가보다 너희들보다 내가 앞했다는 걸 공정한 증서로 내밀을 한 이야기예요. 그건 이건 뭐 상식설에서 봐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최근에 개정이 돼가지고 나온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요거는 거의 이제 설명을 안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걸 잠깐 보려놓고 이제 5번으로 가보는 거예요. 5번은 어떤 내용이었죠? 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우선권에 대한 순서를 알고 계신다 그러면 제가 항상 문제 풀 때 제가 그랬죠. 맨 뒤에서부터 한번 보자. 근데 우선한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지방세 우선한대요. 어떤 채권이냐면 임차인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보증금에 대한 일정액을 어쩌고저쩌고 해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여기가 소액이란 이야기죠. 그렇죠.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은 언제나 이것보다 우선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1번, 이게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5번은 5번은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 지방세에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소득세거든요. 근데 소득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아니니까 뭐 전세권하고 우선할 거냐 말 거냐 따지면 그렇죠. 법정기를 따져야 돼요. 네. 누가 우선이냐. 그러니까 일단 앞에 내용은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앞에 가서 뭘 보셔야 돼요? 법정기일이 빠르냐 안 빠르냐를 보셔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애초부터 얘는 잘못된 거죠. 아무 말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 소유자가 직전 소유자가 체납액이 없이 네. 체납액이 없잖아요. 네. 체납이 없는 상태에 체납이 없으니까 세금 양보할 일이 없죠. 그렇죠. 세금 양보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세는 전세 전부 채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이게 참 문제 풀 때 애매한 게 주택의 매각대 매각 금액에서 소득세를 강제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전세권 담보 채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득세 날짜가 빨랐다면 얘는 맞는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소득세 날짜가 늦었다면 얘는 틀린 문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앞에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희들이 설명드렸을 때 배운 내용만 가지고 푼다 그러면 법정기일이 전에 소득세냐 아니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냐 법정기일 후에 전세권이냐 이것만 보셨다면 얘는 답이 나올 수가 없겠구나.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그렇죠. 체납액이 만약에 체납액이 있으면 정부가 먼저 가져가 버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체납액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득세가 양보한다. 네. 양보한다. 이렇게 보면 아마 될 거예요. 네. 이건 개정된 내용이라 네. 약간 어려웠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정답은 여기 4번이 되겠죠. 자, 26번은 서면 시원해요. 올해 개정된 거네요. 이게 이따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면 우리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세법에서 늘 고민거리가 이상이냐 초과냐 미만이냐 이하냐 요거 잘못 보시면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법 개정될 때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자, 10억. 그런데 국세는 5억. 지방세는 5천. 그렇죠. 그런데 이게 5억이 넘어버렸잖아요. 넘어버렸죠. 넘어버렸으니까 여기는 10년이 되죠. 10년. 네. 자, 여기도 5천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5천이 넘었으니까 여기도 10년. 여기도 제외. 그렇죠. 요거 개정돼 얘는 있어요. 지방세니까 5천. 5천만 원 이상. 국세니까 5억 원 이상이면 이상. 10년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5천만 원인 경우 지방세라 했으니까 그렇죠. 5천만 원 이상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게 5천만 들어가네. 들어가야죠. 들어가니까 여기도 5년이 아니라 10년이 돼야죠. 그죠. 이거를 연도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세법 진짜 너무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까지 낸다는 것은. 근데 4번하고 5번은 진짜 헷갈려요. 문제 풀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 여기는 신고를 하였으나 그럼 신고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잘못해가지고 정부가 경정했네. 그렇죠. 이 단어가 들어가 그렇죠.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예. 경정을 했을 때는 그때는 여기가 경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고지서가 나갔을 것이고 그렇죠. 고지서면 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되죠. 법정 내가 신고가 한 게 아니라 고지서 그렇죠. 고지서상의 납부 정부가 언제까지 돈 내라 그랬으니까 돈 내라 했을 때 기다렸다가 안 내면 그다음부터 징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5번은 똑같은 문장이에요. 신고하였으나 그랬어요. 역시나 여기도 경정. 그래서 고지서에 따른 기한의 다음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특이하게 그 25번이나 26번은 똑같은 지문을 두 개씩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방세, 하나는 국세. 맞아요. 여기도 취득세, 양도소득세. 앞에도 취득세, 양도소득세 두 개를 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 경정이라는 개념을 좀 알고 계셨다 그러면은 조금 더 빨리 접근을 하셨을 것이고 아마 모르셨으면은 좀 많이 시간을 좀 잡아먹는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27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죠. 근데 아마 1번 때문에 1번은 아니겠구나. 네, 상관없네. 자, 여기서 네.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도 여기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죠. 그렇죠. 위탁자죠. 그럼 바로 탈락. 위탁자가 소유한 곳으로 봐야죠. 그다음에 이제 법인이 주택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법인이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2.7%가 그렇죠. 되죠. 이거 작년 시험 문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 기출 문제. 27이 나왔어야 자, 되고. 여기는 29회 때 나왔던 기출 문제. 네, 이건 진짜 잘 봤어야 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포인트가 여기죠.
6월 17일 날 양도를 했으니까 6월 1일 날은 소유, 6월 1일에 소유자가 네. 여기서 소유자가 양도인이죠. 그렇죠. 아직 안 팔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네. 3주택자로 봐야죠. 그래서 3주택 이상을 가진 걸로 보고 세율을 적용한다. 네.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네.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어디가 틀렸는가 한번 짚어주실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지 않았을까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자, 우리가 위탁자가 종부합 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보통 신탁이 맞아요. 신탁이 맞는데 문제는요. 수탁자가 체납을 했대요. 그러면 이건 순서가 바뀐 거죠. 그렇죠. 네. 여기 순서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네, 여기가 위탁자고 끝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수탁자가 들고 있는 걸 정부가 뺏어간다 이렇게죠. 이렇게 가는 거죠. 신탁은 1번이 수탁자고 얘가 체납을 했을 때 2번이 수탁자가 돼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죠. 이거 타 자격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맞아요. 사실 어려. 네. 자, 근데 요 5번은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공동명의 1주택이면 주택이 하나인가요? 아니죠. 1주택자로 안 보죠. 왜요? 원래 1주택자는 1인이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1주택자. 공동으로 됩니다. 가지고 있어도 각자 집이니까 2주택인 네. 거죠. 2주택이니까 여기가 9억을 빼는 거죠. 그리고 11억짜리는 없어요. 그렇죠. 12억이죠. 50%짜리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50%짜리도 그다음에 주택인 없어요. 경우는 공정시장이 60%.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9억이냐 12억이냐라고만 알고 계셔도 이건 애초부터 그렇죠. 나올 수 없는 숫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쉽게 내준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다음에 28번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네요. 여기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아마도 이게 5억 동그라미 치고 종합합산 하면 맞아 하고 넘어가신 자, 분들 별도 80억 오 잠깐 잠깐 이상하네요 두 개가 옳은 건데 둘 다 맞네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때가 여기가 초과가 빠졌구나 그죠. 초과가 빠졌구나 이걸 하니까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네 이렇게 난 거죠 세법에서는 숫자가 나오면 숫자만 보지 마시고 앞뒤 뒤에. 문장을 꼭 확인하셔야 그렇죠. 돼요 네. 자,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얘가 들어가면 안 되죠. 작년 나왔던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애초부터 얘가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분리과세는 안 되죠. 종부세에서는. 네. 그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여기도 토지니까 종합합산은 5억을 빼는 거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네, 여기가 틀린 거죠. 공정시장가액비율 50%짜리는 없죠. 100%. 토지는 10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셨던 것 중에서 50%짜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없어요. 아예. 재산세도 없어요. 네, 재산세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틀린 거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면 올해 시험에 나오면 혹시 이거 나온다고 했어요? 네. 진짜로? 종합부동산세. 진짜로 했어요? 네, 했습니다. 저는 요거 시험에 나오면 종부세 나오면 이거 나오면 이거 답이다 그랬어요. 저는 무조건 된. 되는 되는. 네, 받은. 받은 받은. 어떻게? 요것만 체크. 저하고 똑같이 하셨네. 네? 둘이 똑같이 했어요. 요거 나오면은 이게 답이거든요. 맞아요. 요거 나오면은. 네. 그래서 답 5번이네. 아마 이건 밑에서부터 푸신 분들 아까 그 문제는 네, 금방 답을 네. 찾을 수 있어요. 29번은 취득세 이제 과세 표준. 요게 이제 최근에 3년 전에 개정됐던 내용이라 내용을 조금은 준비하신 분은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나 동형 문제에서도 계속 한 번씩은 냈던 문제고. 그러니까 답은 2번인데 여러분들 상속 나오면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그냥 답인 거잖아요. 자, 이거는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에 속하는데 의외로 1번 같은 교환 그러면 여기는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건데 여기를 또 안 보시는 분은 그렇죠. 또 틀렸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처음 내는 문제라 여기는 그대로 좋게 주고 여기를 여기도 지금 틀리게 내준 것 같아요. 둘 다 틀리게 내준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이게 한 2, 3년 더 가면 두 개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게 낼 것 같은 느낌. 근데 3번은 약간 애매하게 낸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대물 변제액 맞아요. 맞아요. 대물 변제는 네. 변제액으로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가로를 봐보면 가로가 대물 변제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요. 그래서 꼼꼼하지 않으면 못 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법을 암기해가려고 푸는 게 아니라 지문 해석을 정확히 세법은 특히 단서라든지 가로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상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렸거든요. 유상 거래에서 절대 쓸 수 없는 말 시가표준액이다. 유상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시가표준액이 안 나온다. 그다음에 원시 취득하고 간주 취득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말 시가 인정액이다. 근데 그게 그렇죠. 다음 장에 나오죠. 네. 네. 자, 여기 나오잖아요.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시가 인정액이 아니고. 건축이면은 원시 취득이거든요. 원시 취득인데 인정액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원시 취득에서. 무조건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 표준액.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 여기는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보셔야 돼. 그렇죠. 법인이 아닌 자. 중개보수는 개인이니까 제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이 질문 5번은 질문은 쉬운데 나머지 질문은 개정된 내용이라 안 보신 분들이라면 개정 내용을 정리 안 하신 분이라면 힘들어요, 이거. 많이 힘들었겠죠. 자, 이제 30번은 취득세 틀린 걸 찾아라 그랬네요. 틀린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의 문제였던 거죠. 저희들이 봤을 때. 아, 그러죠. 네. 근데 그 혹시 제가 한 대 때리면 나 때릴 거야 안 때릴 거야? 때려야죠. 그게 1번이 1번이요. 네. 1번. 요. 과세하면 나도 과세한다.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2번은 뭐 취득으로 본다. 지목변경 가액 증가. 나온 뭐 나온 계속 나오는 거죠. 3번은 귀속은 원래 비과세인데 반대급부 나오면은 부과해야죠. 그렇죠. 대가성이 있었으니까.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았잖아요. 네. 뭔가를 받았으니까 과세한다 받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영리 법인이 1년 초과 1년을 초과하면 부과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신탁에서 원래 비과세 되려면 딱 한 단어만 기억하시라 그랬죠. 수탁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렇죠.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수탁자 없으면 과세. 수탁자 보이면 비과세. 오. 읽지도 마시고. 오, 대단하신데요. 대단하십니다. 아, 별 말씀. 존경스럽습니다. 아, 별 말씀. 네. 자, 31번. 자, 세율. 자, 취득세 세율은 올해 9급 지방직 시험에서 나와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나올 거다 하고 예상을 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취득세 표준 세율은 반드시 암기해라. 우리 모의고사 문제 내줬던 문제잖아요. 그럼요. 박스로 해가지고. 네. 농지 상속 얼른 암기하세요. 상속 38, 농지 3. 와, 그렇게 암기하셨어요? 네. 농지 상속은 2.3. 네. 이제 요게 개정된 거. 그렇죠. 자. 합병은 합치는 게 아니라 기업이 기업을 산 거다. 유산이다. 그런데 농지가 아니니까 4%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오, 17이라는 거 없는데? 1구도 없는데? 없죠.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분할은 2.3. 네. 매매로 농지가 아니면 4%죠. 4%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역, 니은 두 개가 맞는 거죠.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암기하셔야 돼. 그런데 개정된 내용을 못 보셨다면 답을 못 찾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옳은 걸 내가 찾고 있는 건지 틀린 걸 찾고 있는 건지 이거 잘못 하시면 박스 문제에서는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돼요. 무조건 잘 보셔야 네. 돼요. 네, 32번 문제는 사업소득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같은데요. 기출문제 다예요. 네. 그래서 결손금이 있으면 신고 안 해도 되죠? 이거 1번은 그 내용 아니에요. 아, 해야 된가요? 아, 1번 결손금 신고해야죠. 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아, 그렇죠. 결손이 네. 있어도 신고해야죠. 아, 네네. 결손 언제 몇 월 달에? 5월 달에 신고해야죠. 아, 5월 달에. 네, 5월 달에 신고해야 되고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해당 과세 기간에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있으면 안 해도 된가요? 해야죠. 그것도 해야죠. 왜냐하면 분리과세라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우리 중개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솔직히 분리과세가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게 있고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중개사는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없어요. 다 신고해야 돼요. 주택 임대소도 무조건 신고하셔야 돼요. 아, 그럼요. 금액하고 상관없이. 네. 자, 그럼 공장 재단 되어 나오면 딱 한 글자 빼고는 다 사업소득. 사업소득. 네. 자, 건물 임대 제외네요. 결손금 공제 문제 나왔으니까 주거용이냐 아니냐. 아니네요. 아니니까 공제 안 됨.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공익사업. 오, 공익사업. 오, 좋은 말 나왔네. 공익사업이고 여기서는 주의할 게 오, 뭐가 안 보이네. 설정이네. 네, 설정 나왔네요. 네. 대여라고 나와야 되는데 올해는 설정이라고 나왔네요. 상관없어요. 대여나 그러니까. 설정이라 상관은 네, 없으니까. 네. 애초부터 이게 양도소득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소득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대여라고 보셔야죠. 이거 올해 공인행위사 시험 문제 나왔던 질문이잖아요. 네. 올해 타자격에서 나왔던 거. 네. 이거는 이런 경우는 대여 설정이니까 기타 소득으로 가는 거죠. 공익사업이니까. 또 요거 기존에 나왔던 네, 기출 문제 같은데. 기존에 기출지만 회계 처리할 네. 때 임대는 무조건 구분해서 처리해라. 네, 다른 거라고 다른 왜냐하면 그 공제할 때 달라서 그래요. 맞아요. 부동산 임대하고 부동산 임대 아닌 것 중에 결손금 공제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33번. 이건 좀 쉬운 문제 같아요. 네, 뭐 납세 문제 다들 외우셨을 거예요. 종중인데 신고를 안 해버렸네. 그러면은 공부상수유자가 돼야죠. 그러면 끝. 1번. 자, 그럼 1번 탈락. 1번이 답이네요. 1번은 답이에요. 자. 뭐 이건 설명드릴 건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34번. 솔직히 이것도 지금 디귿번이 틀리고 기억하고 니은번이 맞는데 디귿번도 우리 시험 문제 계속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물납재산 평가 언제로 해야 되느냐. 6월 1일로 해라. 근데 여기는 물납 허가일 시점이니까 이거 실제 우리 기출 질문이잖아요. 틀리긴 했던 거. 혹시 100% 나온다 말 안 했어요?
물납 나오면은 무조건 이 문제는 나온다. 저는 올해 재산세 100% 나오니까 물납은 봐라 그랬어요. 네. 물납만 뭐, 봐라. 물납은 뭐. 그리고 제일 문제가 돼요. 여기다. 그렇죠. 여기다. 네. 요것만 잘 봐라. 그 다음에 항상. 불어가. 네. 15, 10. 오. 15, 10. 신청 10, 통지 5, 신청 10. 네. 여기는 불어가니까 여기. 네. 네, 10. 그리고 처음은 10일 전이고 나중에 재신청은 10일 이내고. 그 다음에 허가는 6월 1일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해라.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러면 정답은 기억 니은. 그럼 3번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꼭 여기 올라가서 이거 보셔야 돼요. 네. 이거 보셔야지 박스 문제 이거 안 보시면 큰일 나시네요. 자, 35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제 나왔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풀 때 누진세 나왔는데 재산세 문제는 그럼 재산이 뭔지부터 확인해라. 봤더니 건축물이네요. 건축물에서는 누진세가 나올 수가 없죠. 무조건 틀릴 거죠. 대단하십니다. 아, 별 말씀이시군요. 자, 이제 요거요. 신고. 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럼 이것도 한 3, 4년 전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개정돼가지고 그때 10일에서 15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요거를. 그 개정된 내용을 이렇게 몇 년 전에 개정된 내용을 다 반영해서 내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개정 내용을 얼마나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은 전부 반영해서 아마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버렸어요. 네, 네. 그럼 2번이 답이네요. 네. 3번은 항상 세율 적용 문제 나오면 토지 아니면 주택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딱 봤더니 주택 나왔습니다. 그러면 딱 하나 봐야 될 거. 이 단어 있냐, 없냐. 요 단어 보이면 무조건 합산. 이 단어 안 보이면 주택별. 메가랜드는 이렇습니다. 네. 우리는 문제 푸는데 확신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확신이 답을 정확히 찾는 거.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메가랜드만의. 아, 네. 자, 이제 4번. 4번은 이거 작년 문제네. 그죠? 작년. 이거 임경수 선생님 모의고사들 엄청 좋아하는 문제잖아요. 20만 원도 안 되면 9월 달 뻥치는 거. 네. 그러니까 요 단어 딱 보인다. 재산세가 한꺼번에 이 단어 보이면 7월, 딱 3개. 주택 20만 원, 7월. 딱 3개만 보시라 그랬죠. 자꾸 9월로. 작년에도 9월로 냈는데 올해 또 그랬네. 예전에는 여기 토지로 한번 냈고요. 오. 예전에는 또 여기 100만 원으로 한번 냈어요. 이것도 2년 전에 나왔던 거예요. 수시부가 할 수? 이 단어 나오면은 딱 여기밖에 안 물어본다. 끝에만 네. 있다로. 있다. 네. 이거 다 기출 문제예요.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 종합해서 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36번. 이거는 올해 이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출제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 나오면 절대 이거 읽고 있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읽지 마시고 요거 읽지 말고 누가 누구에게 거래했는가만 얼른 봐라. 자, 누가 누구에 보죠? 갑이 어떻게 된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니까. 네. 자, 이렇게 됐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증여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양도소득세에서 증여는 딱 두 문제밖에 없어요. 부담부 증여 아니면 2월 과세 등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증여 뒤에 분명히 이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부담부 증여 문제가 아니라 2월 과세나 부인 규정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직계 존비속이니까 2월 과세가 되는 거죠. 2월 과세 하면은 이제 이것만 여기까지만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읽으면 안 돼요. 읽지 마시고 바로 문제로 가야 돼요. 취득 가격은 그러면 그때는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격이니까 이제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알겠죠? 3억. 3억. 자, 그러면 요거 탈락. 이거. 임경수 선생님 전번 8월 달 모의고사 냈던 문제네. 선생님도 내셨잖아요. 아니, 임경수 선생님 낸 거예요, 이거. 제가 2월 과세에서 요 단어 보이면 무조건 공제된다고 그랬죠.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증여자가 됐든 증여받은 자가 됐든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자 자본적 지출 공제되느냐 안 되느냐 무조건 된다. 안 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개정. 거죠. 올해 개정. 자 그다음에 증여세. 꼭 2월이니까 증여세는 내야죠. 당연히 내고 나서 필요 경비에 산입해야죠. 아 이거 맞아요. 유일하게 증여세가 필요 경비에 산입되는 건 2월 과세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 그 답이네. 그다음에 이제 보유 기간 계산은 무조건 누구부터? 증여자. 증여자니까 갑. 그러니까 갑이 돼야 돼. 그다음에 2월 과세니까 연대? 당연히 없는. 안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읽으신 분은 여기서부터 쭉 읽으신 분은 난이도가 극상. 난이도 극상. 그런데 읽지 않으신 분은 거저 맞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메가랜드에서 그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우리 지문 읽어주는 남자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맞아요. 그걸 하기 전에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번 시험에서 2월 과세는 100% 나온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오, 그래서 100%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자본적 지출은 100% 나온다 그랬어요. 그것도 진짜 나왔네. 맞아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조금 공부하고 어렵지 않게 받아만 들이셨더라면 풀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자, 37번으로 가보죠.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네. 일단은 과세 대상 고르라 그랬는데 이축권이 나옵니다. 이축권 나오면 딱 하나만 보시라 그랬죠? 이도 하나 별도 신고 했냐 안 했냐? 안 했네. 안 했으니까 별도로 신고 안 했으니까 토지 건물하고 함께 팔았으니까 양도세 과세 대상에 들어가죠. 양도세 대상이 되는 거죠. 조합원 입주권은 뭐죠? 우리 책에서 못 본 것 같은데요? 좀 취득할 수 있는 권이잖아요. 분양권, 입주권, 토지 상환 채권, 네. 주택 상환 채권 뭐 당연히 들어가고. 네. 지역권은 절대 안 되죠. 지지전 중에서는 딱 두 개. 지상권하고 전세권 얘는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요령이 있죠. 디귿. 그렇죠. 디귿 들어간 거 이렇게 탈락시켜 놓으니까 여기는 기억하고 니은은 동시에 들어왔잖아요. 네. 들어왔으니까 이게 답일 수밖에 없죠. 이게 그렇죠. 틀렸으니까요. 이렇게. 네. 이게 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니을까지. 이렇게. 근데 요 문제는 잘못하면 니은, 니을 해가지고 2번을 답으로 했을 확률이 그럴 커요. 그럴 확률이 꽤 높아요. 2번. 그래서 2번으로 아마 유도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보통 헷갈리게 낼 때는 틀린 걸 앞에 내고 정답을 보통 뒤에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 기출문제 지문 분석을 완벽하지 하지 않으면 이거는 암기해 가지고는 풀 수 없어요. 암기해 가지고는. 38번으로 한번 가보죠. 국내 자산 양도에도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자, 1번은 신고 문제니까 자, 딱 세 개. 양도일, 달의 말일, 2개월. 자, 양도일, 달의 말일, 2개월. 맞았네. 맞았어요. 자, 그런데 특이사항이 있냐 없냐? 부담부 증여하고 그다음에 야, 부담부 증여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에 대금 청산. 네. 자, 봤더니 부담부 증여 있죠? 2개월이 아니고 3개월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예전에 우리 그 17회 때 계산 문제로 나왔던 문제거든요. 나왔죠? 그때 17회 때 7월 달에 개정이 돼 가지고 개정 7월 달에 개정되고 10월 달에 시험 문제 계산 문제로 내버렸던 문제예요. 맞아요. 여기 꼭 보면 여기 큰 거 아니라 적은 거. 적은 금액 빼는 거죠. 비과세에서 제가 수업을 할 때 항상 그랬죠. 비과세에서 뺀다라는 표현은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뺀다라는 표현은 원래 마이너스는 공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얘만 뺀다. 허위계약서예요. 그때 적은 금액을 빼야죠. 자,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금 문제 풀 때 그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여기만 봐도 알겠죠. 그렇죠.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 1년, 거주죠. 1년. 그다음에 또 틀린 게 있네. 여기 있죠. 자, 그럼 출제위원이 두 군데씩 틀리게 준 게 맞네요, 지금. 네. 근데 많이 배려를 한 것 같아요. 어렵게 내면서.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그러니까. 있어서 네. 뭐 여기서는 이걸 봐도 되고 이걸 네. 봐도 되고 뭐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수월하게끔. 그리고 이제 올해 나올 수 있는 게 양도 차손인데 토지하고 전세권. 오, 그거 똑같은 거네. 같은 집안이니까 같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아마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외우셨던 분들은 뭐 요 내용은 충분히 맞을 수 있었을 건데 상속 주택하고 일반 주택이 있다 무조건 일반 주택 먼저 팔아라 그래야 1주택으로 본다 여기서 적용한다 그랬습니까? 네.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상속을 낼 수밖에 없었냐면 올해 그 혼인했을 때 이제 연도가 바뀌잖아요. 네, 내년부터인가 뭐. 근데 11월부터 아마 바뀔 거예요. 네. 11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재기를 받아가지고 다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바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걸 못 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혼인을? 네, 혼인 같은 경우는. 네. 왜냐하면 직계 존속 동거 봉양이나 혼인 같은 경우 연도를 낼 건데 네. 상속을 냈던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자, 그러면 39번. 이거 8월 달 모의고사 내셨던 거 아니에요? 올해 국외 나올 타이밍이에요. 아니, 이거 세무사 기출 문제예요. 그렇죠. 예, 네, 세무사 기출 네. 문제인데 그런데 2년간 안 나왔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올해는 양도소득세에서 무조건 국외 자산은 나온다. 네. 나온다. 나오면 반드시 요금 물어본다. 네, 여기까지 같이 봐야 돼요. 얘는 있고 얘는 없다. 이렇게.
기본 공제 가능하고 특별 공제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시험 보기 하루 전날 지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제가 분명히 이걸 알려줬거든요. 국내 건 국내 것끼리 국외는 국외 것끼리 왔다 갔다 해야지. 국내 국외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국외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과 서로 통산할 수 있다 써놨네. 틀렸죠. 안 되죠. 이건 그러니까 서로 끼리끼리는 해야죠. 기본 공제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기본 공제도 같은 토지여도 국내 국외는 따로따로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차손도 원래 따로따로 가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거 기존에 3년 전에 기출문제 질문인데 네, 나왔었죠. 예, 임차권은 등기업과 상관없이 과세하는 거. 그러니까 국내면 등기해야 되지만 국외는 상관없다. 그다음에 4번도 이것도 기출 지문이잖아요. 기출 실거래가로 가고 확인 안 되면 그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가고 그래도 안 되면 대통령 청하는 방법으로 가시고. 네.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우리 시험제 나왔었어요. 예전에. 예전에 국내 1주택, 국외 1주택을 소유한 자가 국내에 있는 걸 팔면은 비과세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는데 근데 국외 거잖아요. 국외 것은 애초에 비과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걸 가지고 있으면 집을 가지고 있어도 집이 아니라 상가로 해석이 돼버리죠. 그렇죠. 네, 외국 사람이 우리 걸 집을 가지고 우리도 상가로 해석되니까. 어, 당연하죠. 그래서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외국 걸 우리가 비과세 주면 안 되죠. 자, 이제 40번 문제는, 요 문제는 실제로 계산 문제인데 세무사에 나왔던 계산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조금 그렇죠? 더 쉽게 낸 거예요. 네. 아주 쉽게. 그런데 8월달 모의고사 때 임교수 선생님이 메가랜드 모의고사에 출제했던 문제. 그거하고는 숫자만 약간 다르지 거의 똑같네요. 완전히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네.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이런 문제는 뭐 이선 선생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우리가 푸는 문제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찍으셔야 돼요. 찍으셔야 되는데 다행히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 요걸 물어봤네요. 어, 뒤에 50. 아, 그럼 자, 다 필요 없고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아, 그렇게 찍기를 또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아, 그러게요. 근데 뭐 저희들의 노하우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미등기만 아니라면 이걸로 끝나는 곳으로 가라. 이걸로. 근데 이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여기에서는 하나는 양도 차손이잖아요. 그렇죠. 양도 차손이면 제일 먼저 퉁칠 때는 세율이 같은 것끼리 퉁치셔야 돼. 맞아요. 그럼 세율이 같으려면 여기는 1년, 여기가 세율이 같네요. 요? 그렇죠. 2년 넘었으니까. 6에서 45. 여기서 뺄 때 또 주의할 게 양도 차손 차익에서 빼는 게 아니라 소득 금액에서 빼니까. 그러면 2,500에서 6%가 장기보유 특별 공제니까 이거 빼고. 그러면은 자, 그러면 계산기를 활용해서 이제 한번 연습해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공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공제를 해 줘야 되는데 토지 B의 양도 소득 금액은 6% 빼고 나면 2,350만 원 나와요. 오, 계산 빠르시네요. 0.94. 어, 맞았어요. 네. 2,350. 오. 오, 이렇게 계산이 빠르시네. 2천만 원을 빼고 나면 자, 350만 원 남죠. 2천 빼니까 여기는 350.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연간 250밖에 못 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얘는 장특공제가 안 되니까 소득은 그대로 1,500. 여기서 3년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소득금액이 그대로 1,500이고 얘는 350이고 이제 소득금액 자 얘는 이제 없어졌고. 자, 그러면 둘 다 소득이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250을 뺄 때 우리는 언제부터 빼죠? 먼저 양도하는 것. 그렇죠. 순서가. 그래서 여기가 3월 달이고 여기가 6월 달이니까 이쪽에서 250을 먼저 빼서 자, 빼니까 1250. 1250. 그다음에 350 그렇죠. 이렇게 돼. 왜냐면 뒤에 있는 토지는 이미 앞에서 250을 다 받았으니까 뒤에 있는 토지는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연간 250밖에 한도로 못 받으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35회 세법 기출문제 해설을 했는데 근데 양도소득세나 이런 국세 같은 경우 야 특히 양도소득세는 세무사 기출문제를 많이 반영했던 것 같아요. 네. 타자격시험에 기출문제가 많이 응용이 됐고 그리고 내년 이제 준비 36회를 준비하신 분들도 아마 이거는 이 틀은 따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기출 지문이겠죠. 네. 네. 그래서 메가랜드가 준비하는 기출 지문 있죠. 아, 기출 지문 네, 특강도 네. 특강 있죠. 네, 기출 지문집 있으니까요. 네, 기출 지문집도 있고 기출 지문에 대해서 또 따로 지문 특강도 하고. 그래서 기출 지문하고 관련된 것을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지문 분석이 안 되면 기출 문제 푸는데 막대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세법은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한 5월 달이나 6월 달에 시작해야 된다.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분량이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분량도 많고 이소은 선생님 같은 경우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워낙에 수업을 잘하세요. 근데 기출문제 지문을 보든 뭘 보든 간에 기본 바탕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항상 탄탄하게 바탕이 받쳐져야 나중에 지문을 볼 때 빨리빨리 접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출 문제 과정이 들어가기 전에 이론 과정을 먼저 해드릴 건데 여기서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세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이 선생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잘 잡아요. 아유, 아, 진짜. 전, 그래서 제가 네. 주변에 학생 공부하신 분들한테 되게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메가랜드 믿고 쭉 따라오시면 정말 탄탄하게 다져갈 수 있거든요. 저는 임기원 선생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이 기출 문제를 보면서 모의고사 문제가 저는 수강생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임기원 선생이 모의고사 내면 언제나 어려워요.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래요. 임기원 선생 문제가 실제 기출 문제하고 거의 비슷해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임기원 선생이 출제했을 때 모의고사 점수가 실제 기출 문제 점수하고 거의 육박하니까 어렵다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노력을 해라. 네. 왜냐하면 임기원 선생이 아니요. 임기원 선생이 그 문제를 낼 때 보면 저는 이제 교재에 있는 거 기출 문제 중개사 기출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를 조금 내줘요. 그런데 임기원 선생은 전혀 타 자격시험 기출 문제라든지 좀 난이도가 있는 지문일지라도 이건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럼 그 알아야 될 수 있는 지문으로 구성해서 내기 때문에 메가랜드 모의고사는 한 번은 약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잡아주시는 분은 임기원 선생님이 그걸 진짜 잘 잡았어요. 그리고 목소리 엄청 좋잖아요. 아니 목소리 좋지요. 강의 잘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 잘해주죠. 이러니까 저희가 메가랜드에서 저희 둘이는 세법을 딱 둘이 세법을 잡으려면 메가랜드 오시면 제가 저한테 부족한 게 진짜 많아요. 그러면 부족한 게 있으면 임기원 선생. 그것도 임기원 선생 약간 부족한 게 있으면 제 것 보충하시고.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한마디 고생 네. 보신 분 시험 이제 이번 35회 시험을 보시면서 아마 조금 그 저희 선생님들 사실은 제가 처음 제가 만약에 시험 봤다면 저는 선생님 욕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런 X 뭐 그러면서. 그런데 알고 집에 가서 책 찾아보고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선생님 나온다는 게 다 나왔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많이 어려웠을 건데요. 아마 정답은 아마 동그라미를 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무에 나가시면 이제 합격을 하셨다고 보고 실무에 나가신 분들은 또 더 준비 잘 하셔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그만큼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분명히 세법에서 따를 거니까 그거 믿으시고 이번 시험에서 힘든 것 실무에서 보상을 받으시기 바라네요. 자, 뭐 잘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근데 여러분들 이제 끝났습니다. 정말 끝났으니까 당분간은 모든 걸 진짜 다 털어내세요. 털어내시고 오직 본인을 위해서 그동안의 시간을 못 쓰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자신한테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많이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여러분들 많이 감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36회 준비하신 분들이 있으면 메가랜드 많이 소개해 주시고 네. 또 메가랜드는 강사력이다. 강사력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메가랜드는 여러분의 합격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브랜드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좀 힘들었더라도 메가랜드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합격할 수 있었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네요. 그러면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 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